오물골 두산 2구 신단지 49평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공간은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딱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이제 거실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번 거실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식탁과 주방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깊게 뻗은 주방이 멋스러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공간입니다. 이번 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전체적인 마감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기본 공사라고 하는 데 있어서 보통 거실에서 정한 어떤 스펙이 방과 안방까지 다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기본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전체 마감재들 한번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뒤에 보시면 이게 벽면이 보이실 텐데 이번 현장에서는 첫 번째로 벽체 마감은 도배 마감을 했습니다. 실크 도배 마감을 했고요. 도배 같은 경우는 고객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왜 도배는 업체들마다 단가가 많이 다른가요? 라는 거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은 도배지 같은 경우는요. 창문틀 주변, 그다음에 문틀 주변, 그다음에 이런 스위치나 콘센트 같은 데 주변, 그다음에 도어틀 주변 같은 데가 실은 울퉁불퉁 마감이 지저분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퍼티 작업이라고 해서 면을 정리해주면은 최종적인 도배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배만 붙이는 작업인지 그런 밑바탕 작업이 들어가 있는지를 참고하셔야지만 도배가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닥인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바로 그 구정마루의 원목마루에서 러스틱 오프제 공물을 시공을 했습니다. 전체 광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전체 넓은 이 집에 맞게끔 마루가 쫙쫙 펼쳐져 있어서 이 마루 자체가 전체적인 공간의 확장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 세 번째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몰딩인데요. 몰딩은 크게 이제 바로 천정과 바로 바닥에 있습니다.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계단 몰딩을 시공을 했고요. 바닥 몰딩 같은 경우는 30mm 평 몰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쨌든 대세가 전체적으로 몰딩은 최대한 안 보이고 깔끔하게 시공하는 게 좀 추세인데요.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아무래도 이런 이제 뭐 필름지가 붙어져 있는 몰딩의 경우는 전체적인 길이가 전체적으로 만약에 한 7m가 된다고 하면 몰딩은 길이가 2.4m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몰딩과 몰딩이 붙는 면이 살짝 눈에 좀 보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타카핀이라고 하는 실타카핀이라고 하는 걸 붙는데 그런 것들이 군데군데 보인다는 것과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면 아예 모몰딩 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몰딩 시공을 한다던가 어떤 몰딩의 형태를 완전 바꾸거나 아니면 몰딩 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필름을 감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지만 그런 조금 마감재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바로 도어입니다. 전체적인 도어는 다 ABS 도어로 전체 교체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보통 요즘은 도어만 교체하는 게 이슈가 아니고 도어 주변에 있는 바로 문틀. 문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즘은 히든도어 그냥 인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히든도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벽체 마감을 도장을 한다던가 뭔가 벽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까 요즘은 아무래도 9mm 문선 몰딩을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도 9mm 문선 몰딩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통 체크해봐야 될 게 바로 조명인데요.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라인 조명, 간접 조명, 메인 조명, 메인 조명 등 다양한 조명이 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저희가 천정은 다 메인 등으로 전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인치에 7W 정도 되는 밝기에 조명으로 설치를 했고요. 이게 홈 방식이라고 해서 이 조명과 등기구가 일체화된 형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메이트 같은 경우는 조명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집중형과 확산형이 있는데 이것도 참고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밝기 좀 약간 전체적인 밝은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산형으로 해서 전체적인 밝기를 좀 전체적인 조도를 잡아주는 게 좋고 이렇게 집중형을 보시면 조명 자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전체적인 조도가 좀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본인들 감성에 맞춰서 조명을 확산형으로 할 건지 집중을 할 건지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밝은 걸 많이 선호하셔서 확산형으로 계획을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번에는 이제 천정형 에어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거실에 무조건 보면 스탠드형이나 천정형 에어컨 들어왔는데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거실에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고객님들 많이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천정형 에어컨을 주방 쪽에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40평대가 넘어가면 주방 쪽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거실 쪽도 당연히 천정형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스탠드 에어컨 있으시면 재사용하셔도 되는데 에어컨을 신규로 구입하시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는 이렇게 천정형 에어컨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이번에 창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창호가 상태가 워낙 좋아서 재사용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면에서 창호를 전체적으로 필름 작업 정도 진행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호 작업에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게 창호가 보통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게
둘 다 필름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 안쪽에서 보이는 창만 할 건지에 따라 금액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서 필름 작업을 양쪽 다 할 건지 한쪽만 할 건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둘 다 앞쪽 뒤쪽 다 필름 작업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체 공사비에서 혹시 창호를 교체하게 된다고 하면은 창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호를 필름 작업 정도로 하게 되면 공사비는 좀 낮아지는데 디자인적인 건 높아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스위치와 콘센트인데요. 이번에 한번 같이 가까이 와보시면은 이번에는 이 거실 주방에서 보여주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드그랑 제품으로 콘센트로 기획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많은 군데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포인트가 되게끔 여기와 이렇게 보시면 연결되게끔 이 스위치 있는 구간들 전체 다 조금은 그 금액대가 나가더라도 디자인이 있는 제품을 썼고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런 부분들 잘 신경을 써서 이렇게 TV로 나중에 벽걸이 TV로 가려지는 공간들은 그냥 지능 제품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콘센트 같은 경우도 제품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공간에 대한 느낌이 다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인데요. 그 인테리어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실 공간에서 좀 체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이건 몰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일러 조절기, 그다음에 비디오 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스피커 커버, 그다음에 천정 쪽으로 넘어가면요. 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열감지기라고 해서 불이 났을 때 열이 딱 올라가서 알람이 울리는 게 있거든요. 이런 이제 이런 건 당연히 공사품 교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프링쿨러. 보시면은 이제 아파트가 요즘에 이제 고층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천정에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스프링쿨러도 그 보면 헤드 부분에 커버가 있거든요. 저런 커버까지도 전체 다 공사할 때 교체를 같이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쭉 나열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거실 부분에서 정한 이런 스펙들이 보통은 안방, 작은 방, 중간 방 이런 데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방금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배지, 그 다음에 바닥재, 그 다음에 몰딩, 그 다음에 도어와 도어 주변의 몰딩,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명,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에어컨, 창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스위치랑 콘센트,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기타, 그런 이제 거실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다 계획을 잘 해주시면 전체적인 공간을 아주 깔끔하고 짜임새 있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뭐 이번 현장 어떻게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거실 인테리어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좀 체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다뤄봤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조금 늦더라도 궁금하신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